네, 주요 석유 화학사들, LG화학을 비롯해서요, 2분기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지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업계 1위 맏형은 LG화학인데, 네. LG화학부터가 잘 해줬습니다. 우선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게 석유화학 이 부문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최고치 실적을 냈기 때문인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5조 2,600억 원이 넘었고, 영업이익이 1조 3,24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작년 비슷한 기간과 대비를 해봤을 때 58%, 그리고 영업이익은 207% 증가한 그런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외형 성장을 이뤄냈다 라는 평가도 받았고요. 롯데케미칼 보시면 2분기 영업이익이 5,94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작년보다 1,700% 이상 급등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반기 영업이익 1조를 돌파했는데, 1조 돌파한 거는 3년 만이라고 하고요. 지난해 3월 사실 악재는 있었거든요. 대상 공장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실적 분위기 보니까 이 여파를 어느 정도 딛고 일어선 모습이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화학은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놀라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2분기, 그러니까 한개 분기만으로 작년에 전체 영업이익 규모를 모두 벌었습니다. 7,537억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작년 비교해서 528% 급증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근데 다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72% 영업이익은 증가는 했습니다만, 이게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영업이익의 증가세가 좀 더디다라는 분석이 나왔던 게요. 아시다시피 성장 동력이 태양광 사업 이쪽입니다. 근데 태양광 사업을 하는 곳이 하나큐셀인데, 이게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646억 원 나타났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도 적자 전환이 된 거고요. 수익성 개선 폭을 여기서 마이너스 해갔기 때문에 줄였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냐라고 보니까, 이 원가 부담이 커져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하면서 또 해상 운임이 함께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요인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실적 좋았던 것은 그 코로나 특수였다고 보여지죠. 아무래도 그 배경이 궁금해지는데, 그리고 그렇게 짐작이 좀 됩니다. 아무래도 네. 의료용 식당에도 라텍스 장갑 많이 쓰잖아요. 정확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석유화학 업황 자체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고, 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로나19의 또 효과도 어느 네. 정도 있었다라는 게 고스란히 실적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회용 용기나 고부가 플라스틱 제품군, 이런 부분에 수요가 급증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지만 위생용품 같은 경우에는 MB 라텍스라고 해서 위생용품의 하나 중요한 소재이거든요. 네. 그런데 MB 라텍스 장갑 같은 경우에는 천연고무 라텍스 장갑보다 이게 중요한 것이 피부 단백질 알레르기 반응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체품으로 그렇게 또 많이 쓰이고, 의료 부분 외에도 현재는 산업용이나 그리고 그 조리용 이쪽으로도 수요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ABS라고 해서 이게 고부가 합성 수제인데, 이 고부가 같이 플라스틱 제품 쪽에 그 하나의 소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쓰이는 곳이 전방 산업이 될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가전, IT, 자동차 쪽입니다. 경기 부양시키면서 이런 섹터 수요가 늘었잖아요. 네. 전방 산업 잘 되다 보니까 소재 많이 쓰일 일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ABS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용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광택이 괜찮다. 그러니까 색을 잘 입힐 수가 있고, 그리고 반짝반짝 표면 광택도 이쁘다라는 데에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백색 가전의 플라스틱이나 IT 기기의 케이스, 그리고 안전 헬멧을 또 주요 소재가 되는데, 또 중요한 부분이 전기적인 성질이나 내 약품성이 우수하다라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급단에서는 어땠냐라고 보여지면, 연초에 미국 남부 쪽에서 한파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 설비들이 가동을 중단한 흔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제품 가격이 상승이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 가늠할 수 있는 재료가 에틸렌 스프레드라는 지표인데요. 이게 제품 가격에서 원재료 값을 뺀 건데, 이렇게 계산해 볼때 2분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 톤당 311달러였는데, 이게 올해 435달러로 거의 120달러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요한 그런 분석 결과가 됐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뭐 보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투자 전략, 화학주도 좀 짚어주시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가장 좀 따끈따끈한 그런 분석 결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화학 시황의 뚜렷한 반등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제 마진 역시 연중 최대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황은 좀 확실히 좋아지고 있네, 이렇게 네. 좀 반응을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주요 화학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실적 발표를 마친 그런 상황인데요. 공통적으로 말하는 상황이 있는 게 2분기가 피크가 아니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그 강세는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 건축, 자동차 이런 부분의 내구재 수요가 현재 강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재고 역시 낮아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도 주요 회사들이 연말까지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요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델타 변이에 있어서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업황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하반기 좀 옥석 가리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 어떤 성장 사업을 기업에서 집중해서 볼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한 그런 곳이 있었는데요. 이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 화학, 그러니까 석유화학 설비를 신설하고 증설하는 움직임이 앞으로도 지금 이후에도 2년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보고서였는데 하반기부터 이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단에서 증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화학기업의 성장성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로 좀 귀착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각국의 정책 방향성이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배터리, 재생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로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를 큰 그림으로 향후 사업을 전개해가는 그런 기업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지 의미 있는 투자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